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2020년도 제1회, 2회 그 가스 개척 부분을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먹임 제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기에서 보시면 대먹인다, 그죠? 먹인다, 먹인다, 그죠? 다시 먹인다 이말 아닙니까? 그렇죠? 사람이 밥을 먹는 게 입이 입력, 맞죠? 그러면 소화를 다 시키고 이렇게 배설되는 게 출력, 맞습니까? 그러면은 대먹임이라고 하면 출력, 배출되는 것을 다시 입력, 다시 먹는 것을 우리가 대먹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우리가 제어 시스템에서 대먹임 제어다라고 하는 것은 출력 신호를 입력 신호로 다시 되돌려 보내는 것을 말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쉽죠? 모든 시스템이 입력이 있으면 출력은 반드시 나오는 것입니다. 그죠? 이 자연 현상이 되겠죠. 그렇죠? 동물이나 사람이나 입속으로 들어가는 게 입력, 소화를 다 시키게 되어 빠져나오는 것이 우리가 출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출력 신호를 입력 신호로 다시 되돌려 주는 것을 우리가 대먹임 제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문제. 여기에서 헬륨 가스 중에서 불순물로 질수 있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질수 있나? 맞죠? 질수 있나? 판매에 질수 있나? 이렇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게 뭡니까? 질소, 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그렇죠? 자, 이것은 메탄입니다. 메탄. 이것은 메탄. 질수 있나?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수 있나의 가스를 분석하는 뭡니까?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로 적당한 것은 TCD가 됩니다. TCD. 열 전도도 검출기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질수 있나로 질수 있나에 해당이 되는 가스를 분석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열 전도도 검출기 TCD가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흡수 분석법은 세 가지가 있죠. 흡수 분석법. 햄펠법, 개켈법, 오르자트법, 그죠? 오르자트법, 햄펠법, 개켈법. 오르자트법 같은 경우에는 가스를 분석을 할때 CO2를 제일 먼저 분석하죠. CO2, O2, CON2. 자, 이것도 헷갈립니다. 그죠? CO2, 그 다음에 O2, 그 다음에 CO, 그 다음에 N2. 이것을 우리가 N2로 이러한 순서대로 분석하는 것을 우리가 오르자트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르자트법. 여기 나와 있죠. 그죠? 세 번째 나와 있는 이 오르자트법. 그러니까 CO2, 여기에서 CO2가 제일 먼저 분석이 되고, 그러니까 CO2 다음에 CO2가 이것이 질량이 몇 그램 나가는가 하면 32, 그죠? 32에다가 12를 더하게 되면 이게 44g 나갑니까? 44g. 요거는 32g이 되겠죠. 그렇죠? 요거는 얼마가 됩니까? 12g에다가 16g을 더하게 되니까 28g. 이렇게 됩니까? 28g.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나머지로 취급을 해버립니다. 나머지 가스로 취급을 해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CO2 다음에 CO인지 O2인지, CO가 오는지 O2가 나오는지 헷갈릴 경우에는 이것이 분자량이 가장 큰 것이 맨 앞에, 두 번째, 그다음 분자량이 제일 적은 것이 세 번째, 분자량 순서대로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 놓으시면 쉽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거? 자, 그러면 첫 번째 나와 있는 햄펠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햄펠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제일 먼저 분석하는 가스가 CO2, 그 다음에 CMHN, 그 다음에 O2, 그 다음에 CO, 그죠? 그 다음에 N2, 이와 같은 순서대로 분석을 하는 것을 우리가 햄펠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도 CO2를 흡수할 수 있는 시약은 33% KOH 용액, CMHN, 발연황산이죠. 그 다음에 이것은 산소는 알칼리성 피롤카롤 용액이죠. 일산화탄소는 암모니아성 염화 제1구리 용액을 이용을 해서 일산화탄소를 분석합니다. 그러면 요네 가지 기체를 다 분석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로 취급을 해버립니다. 그죠? 나머지. 그렇죠? 나머지로 다 취급을 해버린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질소로 취급을 해버린다. 자, 그 다음 개켈법은
주로 저급 탄화수소 분석을 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급 탄화수소 분석. 저급 탄화수소. 저급 탄화수소를 분석을 할 때 사용하는 것이 객혈법이다. 그러면 저급 탄화수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급 탄화수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탄소 개수, 그죠? 탄소 개수가 작은 것, 탄소 개수가 작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저급 탄화수소 분석용에 사용하는 것이 우리가 객혈법. 자,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4번이 흡수 분석법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